잠깐만요. 짠. 엄만 좋으시겠어요? 돈 잘 버는 아들 둬서? 집에 들어와 살든가. 그게 답답하면 다른 원룸 알아봐줄게. 내가 살던데 누가 들어와서 살아요?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지. 난 그 집이 좋았었는데. 내가 돈 모아서 그 집 사버릴 거야. 아빠가 이혼하자고 했다. 하세요. 싫다고 했어. 왜요? 이혼해도 너 결혼한 후회할 거야. 흠이 될 수 있으니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엄마 좋을 대로 하세요. 안 할 거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랑 20년 넘게 같이 살았으면 됐잖아. 한번 잘못 살았음 계속 잘못 사는 것도 방법이랬어. 뭐가 무서운 건데? 이혼녀라는 시선이? 위자료가 적을까 봐? 이혼하고 나면 내 마음이 딴 데로 갈까 봐 무서워. 딴 데 어디? 엄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너 그 여자 지금도 만나니? 엄마 먼저 시간 한번 내주세요. 신영 씨랑 같이 저녁 먹게. 그리고 그 사람 세프로 방송이 수요일이야. 그날 방송도 봐줘요. 내가 왜? 난 엄마 애인 생기면 잘해드릴 텐데 친구처럼 잘 지낼 거야. 고맙구나. 1분이면 됩니다. 금방 갑니다. 편지 좀 빨리 해주세요. 방송 폭 끝나겠어요. 학점 5점 좋게. 아, 미치겠네 진짜. 편집 아직 안 됐대? 에이씨. 방송단이 녹화자에게 갑자기 아이템을 바꾸 니 잘못이라. 어떻게 안 바꿔? 7년 도망다닌 살주범을 잡았는데. 오늘 시청률 잘 나올 테니까 두고 봐. 방송에 나가야 시청률이고 보고 있는 거지. 진짜. 운전 다시 때려봐. 아직 안 됐대? 지금 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야, 이거 네가 조급증이 되잖아, 임마. 저. 방송이 장난이야. 압수수도 다니면서 왜 저렇게 준비성 없이 저. 7년 동안 신출규모라며 경찰을 따돌렸던 달주범을 드디어 잡았습니다. 검거현장과 7년간의 행적을 뉴스앤피플이 취재했습니다. 나의 장래희망은 알바생이 아니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제가 펴낸 공사건의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청년 실업의 돌파구는 없는지 열과성을 다해 취재했습니다. 야, 이신영. 오늘 수고 많았다. 아무튼 내가 본 녹화 중에 오늘 최고야. 야, 내가 안녕 살 테니까 다들 준비하고 나오라고 그래.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야, 부국장님이 우리 녹화 최고였다고? 쏘시겠대.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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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재 씨, 보고 싶다. 나 지금 녹화 잘 끝. 여보세요? 이신영 씨? 네. 안녕하세요. 앉아요. 바쁘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방금 녹화가 끝났어요. 아주 잘 끝나서 기분 좋은 순간에 오셨어요. 제 부탁을 무시하셨어요? 민재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었는데 계속 만나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민재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24살 남자 만나고 있는 거 이신영 씨 부모님은 알고 계세요? 모르십니다. 왜 말 안 했어요? 34, 그 나이에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다고 하면 부모님 기뻐하실 텐데요. 그 마음 여자로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민재 엄마로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네요. 내 아들에 대한 호기심 적어요. 호기심이라뇨? 아닙니다. 그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가요? 10살이나 어린 내 아들이랑 같이 살 생각이라도 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내가 생각보다 무식한 엄마라는 거. 머리채 잡고 길거리로 나가서 이 여자가 24살 된 내 아들 꼬여낸 여자라고 소리치르고 싶은데 민재 위에서 참고 있어요. 말씀이 지나치신... 무식한 엄마라고 했잖아요. 신영 씨도 자식 낳아 길러보면 내 마음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연애를 하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아보세요.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우리 민재 독한 구석이 있어요. 처음엔 맘 아파할지 모르지만 금방 정신 차릴 거예요. 민재 걱정은 하지 말아요. 제가 민재 계속 만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껏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을 내가 하고 이신영 씨가 당하게 되겠죠? 민재 생각한다면 그 나이까지 제대로 살았다면 그러지 말아주세요. 신영아, 나 너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다. 왜? 넌 내 오래된 좋은 친구니까. 넌 날 미워하면서도 이해해주는 애니까. 너 술 마셨니? 신영아,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다. 근데 그 사람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다. 이게 다 널 마음 아프게 했단 벌이겠지. 윤상우. 그 남편이 누군지 그 아들이 누군지 나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다. 나 그런 생각도 했다. 내가 이 여자랑 같이 살 수 있다면 내가 그 아들 내 친아들처럼 잘해줄 자신 있다. 너 지금 어디야? 친구야, 와줘서 고맙다. 그 여자 누구니? 그 여자도 불러. 그래, 내가 푹 빠져있는 사람이 누군지 너 궁금하지? 내가 오라고 할게. 응.
밤새 한번 마셔보자. 오케이. 하루하루 그대를 나 그리며 살았죠. 하루하루 이 손길 기다려.